평생 전투에도 또 많은 일을 하시고 업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업적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후방 군수 지원. 사실 군대에서 이 후방 군수 지원이 안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저총 없이 없거든요. 전쟁에 갈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기가 있어야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잖아요. 혹시 무기까지 보급하는 능력을? 맞습니다. 이 연해주에 또 무기를 또 구입하러 가세요. 제가 이제 그 당시 군수 장교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보급 수송 제가 아까는 특기였거든요. 부러워하시더니 이제는 또. 근데 먼저 이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제복 얘기하셨잖아요. 그 제복이 나중에 광복군의 옷이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입었던 그 광복군까지 이어졌던 1940년대 군인들이 입었던 그 옷의 시작이 또 이장용이라는 한 인물에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또 맞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실제 이 김좌진 장군이 왜 하필이면 그러면 교관이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군정에서 유명한 교관만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이범석. 왜 그러면 하필이면 이장용 선생을 딱 찍었을까? 이렇게 많은 일을 잘 처리해내니까 누가 봐도 이장용이 그두 분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숨어 있어요. 아닐까요? 네. 두 분이 사관학교 동기예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분노했던 그런 사이예요. 육군 그 대한제국 시기에 그 무관학교의 동기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또 신흥 무관학교 교관이나 사령관이 많이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군의 뭐 지청천 장군부터 신규식 신팔선 이런 많은 분들이 전부 다이 대한제국의 또그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흥 무관학교 또 교관이자 시작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김좌진 장군보다 현장 경험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장영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김좌진 장군을 옆에서 보좌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이었던 거죠.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힘을 가진 네. 분이었네요. 근데 조금 여기서 저는 좀 다른 게 보였던 게 뭐냐면 둘이 동기잖아요. 둘이 동기면은 친구고 동기고 같은 계급이었는데 당시 북로군정서에서 김좌진 장군이 콜을 했을 때 김좌진 장군은 총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자기 동기를 불렀을 때 참모장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군대 안에서는 완전히 계급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왜 동기가 연락이 왔는데 왜 당신이 나보다 내가 왜 너보다 낫냐? 그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군인 그 사이 그 시대에는 그런 군인 계급이라는 건 정말 계급이 하나만 차이가 나도 그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장 선생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꺼이 갔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 거죠. 자기 친구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학교 사관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는 또 실전 경험도 더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쌓아봤고 자기는 신흥 무관학교를 어떻게 보면 설립한 사람이고 거기 초대 교관이었는데 아니 동등한 위치도 아니라 내가 더 낮은 계급으로 간다? 근데 그걸 갔다는 거예요. 기꺼이. 꼭 필요한 존재여서 무기도 잘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은 무기를 어떻게? 그 청산리대첩의 마지막 생존자로 알려진 이훈석 선생님 수기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연해주로 가실 때 우마차랑 100여 명의 농민들과 합세해서 같이 갔다는 대목이 나와요. 거리가 또 멀잖아요. 멀죠. 예. 네. 그래서 연해주에 가셔서 당시 체코 군인들이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 많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이제 권총, 수류탄, 심지어 기관총까지 이제 얻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체코군이 그때 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딱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 체코군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에서 내전이 있었거든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또 이제 바뀌자 거기서 결국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짐도 많고 무기도 많은 상태에서 이 열차를 타고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팔자. 그래서 그때 두 곳에서 콜이 왔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장용 선생, 즉 북로군정서에서 콜이 왔고요. 또 다른 하나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 쪽이에요. 타이밍도 절묘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일단 사가지고 돌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 여정이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이제 일제의 눈도 피해야 되죠. 그리고 탄환 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어떻게 운반할지가 또 고민이었던 거예요. 루트를 세 군데로 나눠요. 한 군데로 갖고 간게 아니에요. 그것도 밤에만 이동하면서 민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산길을 통해서 이제 운반해 잘 나가기 보이지도 않잖아요. 시작했고요. 길도 그 당시 네. 험난할 테고. 그래서 수정컨대 그 무기 운반에만 투입된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6천 명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게 왜 6천 명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이 운반했던 무기의 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소총만 1,000정이 넘고 탄환만 80만 발이 넘어요. 그리고 박격포에 기관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옮기려면 그때 100명의 사람으로 옮길 수가 없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겠나 보니까 정말 뭐 감히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가는 길목에도 다 그 한인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작전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도왔을까?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서 거기 토지도 개간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이 뭐 진짜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이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단순히 거기서 군사훈련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 중국인들과 그 한인들을 돕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6천 명이 동원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밤에만 이동하면 이제 한인 마을들에서 아마 주먹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다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독립운동 네.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청산리 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주역 중에는 바로 이장년 선생이 계셨고 또 무기 수급에 많은 분들이 동원된 독립군들 그리고 독립군을 도와줬던 그 작은 힘을 보태서 큰 힘을 만들어준 한인들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장년 선생의 흔적들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만주로 가야죠. 만주로 가야 되는데 또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제가 찍어온 네. 사진이 있는데 좀 보실까요? 이제 저 사진이 이제 신흥 강습소가 만들어졌던 네, 터입니다.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높은 산 고대산. 예, 그 밑에 나무들이 좀 서 있잖아요. 네. 저기가 이제 건물 터였다고 해요. 네. 다음은 이제 고산자 신흥문화학교 터가 있었던 곳. 저기에 이제 서로분정사도 같이 있었거든요. 저 밑에 보이는 그 전신주 저 일대가 아마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럼 저기에 네. 신흥문화학교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왕청현에 있는 곳인데요. 북로군정서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심리평리 일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기서 어떤 흔적을 발견하고 찾기라는 거는 어렵죠. 네.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이제 화면인데요. 왕청현의 이제 상한 기슭에 가면 그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님이 만든 그 독립문관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독립무관학교가 있었던 바로 근처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 안에 저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 동굴에 올라가면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가. 와. 근데 저 동굴이 참 재밌는 게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이제 대한 독립하고 이제 네 명의 이제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근데 저 동굴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950년대 북한 사람들이었대요. 북한 역사학자들. 근데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제 동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가 독립무관학교 학생들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아마 사용됐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려놓은 태극기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사진으로만 봐도 지금 가슴이 점이 오거든요. 또 감동도 느껴지고 실제로 봤을 땐 어땠어요? 저 만주 너무 났을 것 같은데 네, 만주 촬영 중에 저 태극기 동굴이 너무 가슴 제일 뭉클했던 장소예요. 실제로 울진 않으셨나요? 울 뻔했죠. 아니 진짜, 말씀하시면서 진짜. 항상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니까 네, 지금 봐도 막 이렇게 뜨거워지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 하셨던 이장년 선생님의 말로가 근데 너무 비극적이죠. 네. 무덤, 그러니까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돌아가실 때 되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제가 중국인 마적대를 매수했죠. 맞아요. 네. 다 무참히 살해를 하죠. 지금 현재 현충원에 있는 이장년 선생의 묘는 가묘 상태입니다. 아직도 유해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해가 1932년이거든요. 그 윤봉길 의사 의거 있었을 때 그렇게 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32년도를 생각하는 느낌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일생을 군인으로서 이장렬 선생에 대한 정말 업적을 얘기하면서 흥분이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인데 또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다. 청산리 전투의 바로 주역이자 또 군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 바로 이장렬 선생. 오늘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너무 짧게 해주셔서 오늘은 좀 길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짧습니다. 뭐 대의 아니었네, 대의? 서고 대의예요, 서고 대의. 이번에는? 오늘은 참 군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대구 참 군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군인. 그냥 군인의 정말 표상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장렬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냥 한 줄 그냥 뭐 몇 년도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 뭐 몇 년도에 북로군정서가 뭐 만들어졌다.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과 피와 땀이 다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 정말 오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참군인 하셨잖아요. 저는 영원한 우리 민족의 군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배구 이장렬 선생 여러분 정말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얘기를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그 숨은 이야기들을 우리도 하나하나 찾아봐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그 이야기가 드러나고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사 토크 히어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숨겨진 독립 영웅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